자, 1번 질문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 손 들으세요. 없었어? 그러면 내가 질문해도 돼? 알겠어. 내가 질문한다. 거기 앞에 와봐. What을 시작하는 What was the face and embarrassment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누가 해석해볼까? 승민이 한번 해석해봐. 네. What? 아, 뭐라고? 농락한다고? 어? Recover.
Uncover. 오케이. Uncover 좋네요. 뭐라고? Enclose. Enclose. Disclose. 됐죠. 오케이. 닫혀 있는 거를 드러내다. 오케이. Disclose. 모르는 단어 쓱쓱 나올 때마다 꼭 써줘. 그다음에 uncover에 on이 나왔으니까 또 하는 말이지만 on 한 다음에 이런 거 들어봤어? unveil. 베일. 베일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야 베일이라고 사실 이런 의미의 베일이야. 그래서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커버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쌓여져 있는 거잖아. 그거를 드러내니까 결과적으로 폭로하다라는 뜻이고 disclose, unveil. 뭐라고요? unveil. 로리타? 뭐라고? 예. 뭘? unveil. un? un? un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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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그럼 리빌인데 그냥? 리빌인데? 그래서 그냥 요런 형태가 폭로하다 드러내다 너네 그냥 가장 고1이나 중3도 알고 있는 거 그냥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요 동사가 명사화된 게 레벨레이션입니다. 알겠죠? 자 문맥상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 문맥상 의미를 자 지금 앞에 것까지 내가 설명해 줄게. 앞에 것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나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어떤 리스크? 전혀요. 이렇게 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가 이어졌던 거거든. 하지만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이해돼? 이런 얘기거든. 어떤 리스크? 진짜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만약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해서 혹시 저기 저 컴퓨터 쳐다보시는데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예 리얼 커넥션 자체가 안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야.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해봐.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면 대화의 가장 큰 어떤 위험성은 대화라고 하는 것의 어떤 큰 장점은 어마어마한 것은 바로 다음 같은 사실이다. 대절이죠. 너가 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어떻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이지. 콤마 나와 있고요. 콤마 나와 있고 이때 분사 부분은 대절 안에서 주어 동사 콤마 이제 분사 부분으로 아직 가로는 안 끝난 거지. 이해되겠어? 여기가 이해되고. 그러면 한 단계씩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분사 부분 별표 안에서. 한 단계씩 go 들어가면서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테스트해? 물을. 물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가능하다 정도 되겠지. 돌다리 같은 느낌으로. 오케이? 너가 뭐함에 따라 계속 나아감에 따라 가늠을 해보면서 한 단계씩 너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것에 진짜 큰 힘이다. 이 정도 이해되지? 오케이? 그렇게 가지고 해석이 이제 대처까지 됐는데 자 이거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이런 문맥을 좀 끊긴 느낌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약간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무슨 단어가 왜 이렇게 쓰였지라는 거야. 보세요. 여기 보면은 small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minor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야. 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과 여기 나와 있는 건 뭔가 이제 단서 같은 느낌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하는 느낌의 어떤 small한 의미를 좀 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의 어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의 예를 뭐로? 이걸로 들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이 물가가 가도 되는 물가인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씩 간다면서 그 조금씩 의미를 작은 약간 어떤 느낌의 단서 정도? 오케이? 혹은 약간 메이저는 아니고 약간 좀 스몰한 어떤 그 행동이 드러내는 어떤 느낌의 폭로 그런 거를 여기저기서 발견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내 말이? 요니 안 돼? 돼?
그런 느낌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알겠어?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자. 오른쪽 페이지. 자, 태훈이. 드로우백이라고 첫 문장이 나와야 돼. 드로우백 단어 무슨 뜻이지? 뭔가 뒤로 잡아당겨? 드로우백! 아! 어떤 단어? 뜻 써줍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 저랑 오케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약한데 속상할 것 같아서 물어봤어. 저랑 오케이? 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F로 시작하는 동의어 뭐 있지? F로 시작하는 동의어? 결함? 결점? 결점이 없는 애 형용사 유명한데? 뭐라고? 그럼? 펄트는 약간 잘못이고 플로우, 오케이?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많이 쓰이는 건 flawless. 보통 결함이 없는, 퍼펙트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어? flawless. 그래서 drawback, 결함이란 단어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여기서 모르는 문장, 해석하는 문장 없었어? 없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물어볼게. 자, auto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주범이는 말은 안 맞지? 한규. auto 무슨 뜻이야? 오! 오케이. 모르면 씁시다. 바로 하다. 바로 하다라고 하는 게 둘을 붙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뭔가 대화의 말을 이렇게 뿜어내는 걸 바로 하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author의 목적은 무조건 word가 쓰여서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사실 이 단어 때문에 바로 하다라는 뜻을 사실 여기에 어떤 방점을 주고 싶지 않고 난 중요한 걸 어떤 걸 보시면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utterly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 너네 모의고사 보다 보면 오케이? utterly 무슨 뜻이 아는 사람? 결국 이런 뜻으로 부사로 잡아줍니다. 알겠죠? 이 단어가 꽤 나옵니다. utterly 알았지? 잡아주도록 하고. 그러면은 어려운 단어 뜻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수 한번 이거 해석해보자. 이 문장 화자가 발언하는 어떤 단어든지 빠르게 빠르게 잘하고 있는데? 움직여서? 움직이고 타깃을 향해 도달한다. 그렇죠. 잘 해석했어. 그래서 스피커가 말하는 어떤 말하는 어떤 종류의 말이든지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타겟에 꽂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any slip, slip이라고 하는 게 미끄러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미끄러진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 그러면 오케이, 미끄러짐이라는 뜻도 있겠고. 그러면 텅에서 미끄러진 것도 결국 어떤 말이야? 같은 얘기라고. 알았어? 혓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슬립이든지, 슬립 뭐지?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같은 문장에 대등한 형태로 보자. 오케이? 그래서 혓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거든지, 결국 어떤 말이든지 결국 만들 수 있습니다. 뭘요? 당혹스러움과 의도되지 않은 어떤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 두 문장만 보더라도 이 글의 주제는 말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지. 알겠어? 말조심해라 이런 말이고. 자, 또 하나 물어봅니다. 우혁이. 우혁이 지금 더 모멘트로 시작하는 이 문장 지금 접속사가 뭐지? 대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가 어디 있어? 대시 all 앞에 나와서. 맞아. 사실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대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된 걸로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공부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 더 모멘트라고 하는 건 용어는 좀 알아두자. 접속사 대용 어구라고 많이 쓰일 거야. 나랑 내신하다가도 쌤이 이런 말 많이 할 거야. 오케이? 더 모멘트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는 바로 그 순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모멘트가 문장 앞에 나왔는데 뭐가 찍혔다? 동그라미에다 콤마가 찍혔다. 그러면 아 이거 절이 두 개인 부사절 주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기까지 되고 그래서 해석하면은 잘못되고 뭔가 의도되지 않은 단어가 전달돼버리는 바로 그 순간 데미지가 발생된다 이 얘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요 단어 요 단어 태훈이 무슨 뜻이야 이거? 에이큐트. 에이큐트 무슨 뜻이야? 어? 안되네. 수잔 에이큐트라고만 쓰면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로 뭔가 민감한 민감한 뭐 예민한이 더 해석이 낫겠지. 근데 쓰지 말고 민감한 정도만 써.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민감한 말고 급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급성의 급성의. 그러면 그냥 민감하게 예민하게 센서티브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어? 굉장히 각 스피커들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스피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스피커들은 결국 뭐하게 된다? 예민하게 혹은 주의 깊게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은 주의 깊게라고 하는 부사는 보통 어떻게 써야 되지? 한번 써줍시다. Attentively. 단어 최대한 이제 구문독해 수업의 목적은 최대한 해석을 똑바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많은 단어 방학 때 잡아야 되거든. 그런 거 단어 많이 동반이요 유의어 위주로 많이 얘기해 줄 거니까 많이 적어 많이 까먹으면 돼. 학기 중에 이렇게 못해. 알았지? 자 계속 갑시다. Recognizing this limitation while resorting to any form of oral. 그 recognize를 시작한 거 있지? 아 물어볼게. 그러면 이 recognize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걸 무슨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문장 시작할 때 이런 걸 말해봐. 뭐라 그래?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 그치? 맞아? 분사 구문. 그럼 분사 구문에 인식하는 건 누가 인식하는 거야? 누가 인식하는 거야? 주절의 주어 누군데요? 주절의 주어 누군데? 이거는 알고는 안 돼. 주절의 주어 누군데? 아 그냥 대답하라니까. 주제를 적어 누구야? 뭐야? 이거 시켜야 되는 거야? 주제를 적어 누구야? 원이죠. 예. 네. 그럼 원에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시켜볼게. 요은이, 아 요은이 아까 했고 성준이, 이거 해석해봐. 리졸트 대시고. 그것도 먼저 잡고 가자. 그러면 이거 그냥 리졸트를 리졸트 하다라고 내가 써줄 테니까 그냥 해석해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지문 마무리 져야 되죠. 그리고 should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 one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누구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알겠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해석이지, 오케이? 어. 그럼 누구든 모든 사람들을 뭘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뒷부분 해석 뭐 잘 하실 거고. 그러면 앞에 recognizing this limitation이라는 이 this limi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뭐 위에 내용들일 거 아니야? 이러한 한계를. 그러면 이때 recognizing의 분사 부분은 해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인식을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알겠어? 어. 이런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면 혹은 이런 한계를 인식한다면 결국 누구는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어. 자,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ing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while 다음에 while 접속표시해봐. while 접속표시 세금 표시해봐. while 접속사 다음에 ing 나왔는데 이 ing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접속사에 대한 주어가 아니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while resulting 사이는 사실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비동사. 비동사. 오케이? 어. 그러면 while 써주자. 가끔 그렇게 내시에 나온 것도 있어. while he or she is 이렇게 나온 것도 있거든. 써주세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들이라는 대명사란 말이야. 그거를 주어로 표시하면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 비동사와 합해져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result 해석을 가볼게. 빼가지고 result 뜻은 뭐야? 뭐뭐에 의지하다. 모르는 단어 쫙쫙 나올 때만 쓰세요. 뭐뭐에 의지하다. 너네가 알고 있는 depend on, rely on 같은 동사야. 알았어? 어. 그러면 뭐에 의지하고 있어? 그리고 n이 나오게 되면 모든이라는 해석보다 우리나라 해석에 어 N이라고 하는 해석은 어떤 뭐든지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알겠어? 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종류의 혹은 어떤 형태의 어떤 구두로 하는 대화가 되든지 간에 앞에 봅니다. 그 대화법에 혹은 그런 어떤 대화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면 의존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해석할 수 있겠어? 구문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앞에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신다면 알겠어? 이런 한계를 인식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구두 대화를 쓰든 간에 그렇게 하는 한 그 사람은 얘가 여기 원래 왔어야 된다.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그 인간은 반드시 적절한 단어 조심스러운 단어 선택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해석.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아. 자, 다음 넘어갈게. 아! 하나만 더. 맨 아래 문장. 맨 아래 문장. 맨 아래 문장. 밖에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2번, 3번 질문 가볼게. 3번 질문. 3번 질문 해석 안 되는 문장. 숙제로 해왔을 때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바로 와. 없고, 주요 문장만 갈게. 아, 근데 3번 질문은 나랑 같이 한번 같이 해석했었죠? 어, 복습하면서 단어만 싹싹 물어볼게. 얘들아, 스프레이팅하면서 무슨 뜻이야? 면밀히 분석하다. 같은 동의어 뭐 있었다 그랬지? I로 시작합니다. 어, 손이 나쁘게 움직이세요. 그럼 또 써? 뭐 있어? Inspect. 어. 아 그때 배웠는데 뭐였지? 까먹었어. 이러지 말고 그냥 또 써. 어, 또 쓰면 외워져. 알았지? Inspect. 알겠지? 어. 조사하다. 지운다. 아, 여기 나왔네. Flood. 뭐라고? 너의 결점은 너무나도 명확해진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오는 단어. 알토 뭡니까? 말하세요. 알토? 어? 변경하다. 수정하다. 그치? 변경하다. 수정하다. 자, 단어 두 개만 갑니다. alteration이라고 하는 것과 altern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lter에서 무조건 둘 다 나온 건 아니에요. alter가 둘 다 들어있긴 하지만 alter에서 나온 거는 얘입니다. 얘 뜻이면 뭐가 되겠어? 변경. 변경이 됩니다. 알겠어? 얘가 지금 변경하니까 얘는 변경이라고 하는 명사 혹은 수정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alternation이라고 하는 건 동사 어디서 나왔겠어? alternate 트에서 나온 거야. 알았어? 어, 그래서 alternate 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것을 뜻을 알고 있어요. 동사로
alternate라는 동사는 교대로 나오다, 교대로 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사는 교대라는 뜻이다. 알겠지? 이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승민이 demanding 뜻 뭐라 그랬지? 힘든. 힘든, 까다로운. 오케이. 나쁜 뜻이라 그랬어. 자, 하나만 더. susceptible 이렇게 나왔어. susceptible 무슨 뜻이지? 규범이? susceptible 잘 모르겠어. 아, 모를 수 있지. 수업 안 들었지. susceptible 민감한. 민감한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4번 질문도 역시 같이 한번 볼게. 같이. 이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좀 짜증났었던 걸 기억하는데, 두 번째 문제 짜증났었던 걸 기억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would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대신 관계대명사를 했잖아, 그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되는 이유는 앞에 에너지가 명사가 있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때 해석 한번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내가 물어볼게, 이제. 전체를 내가 물어볼게, 해석을. 알지? 지금 한번 해석 연습해봐. 해석 시켜보기 전에 물어볼게. 우영아,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거, 이 that은 여기서 무슨 일이지? 뒤쪽. 앞쪽이겠지? 앞에 문장을 말하는 거에서 대명사를 했어. that의 대명사에 있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쌤! 대뒤에 주어 동사가 없는 거를 왜 단념하죠? 콤마 뒤에서 콤마까지 가로돌려 치면은 결과적으로 대시 주어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시라고 하는 거 다음에 콤마 다음에 even if 이렇게 나오면요, 제 말은 even if의 절이 끝나고 나면요, 대세에 대한 혁준이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혁준이가 is, study, 공부하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even if라고 하는 접속사 시작하는 절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접속사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관계대명사도 명사를 접속사가 아니니까 그냥 앞에 있는 문장 그 사실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 hardly라고 하는 부사가 부정부사 쓰였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빨리빨리 해석해버리니까 잘 봐. 심지어 우리가 추측하더라도 혹은 가정하더라도 대절 1번과 또 표시합시다. 대절 1번과 두 번째 대절이 뭐야? 여기 대절이잖아. 그지? 그럼 1번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 기억나?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이 관계대명사 뒤에서 이끌어지는 절에서 빠진 부분이 뭡니까? 에너지겠죠, 당연히. 그지? 에너지는 원래 뒤에 절에서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와 어디 사이? used와 to 사이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다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근데 otherwise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은 사용했을 에너지라고 원래 있었을 거라고 원래 전에.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없어야 불안전한 점이 보여지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까지 설명을 했었다잉.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다 나랑 같이 해석했던 부분이고. 자, 다음 5번 질문 볼게. 5번 질문은 쌤이랑 안 다른 질문이라서 어려운 문장 많을 것 같은데, 혹시 5번 질문에서 어려운 문장 해석 안 되는 문장 있었어? 없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야, 거기 땡땡 나와 있고 I am unable to reflect 나와 있는 그거 잘 봐요. 물어보자. 야, reflect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지? 승민이 reflect 이게 어떤 의미지? 해석을 해봤을 거 아니야? 반영하다. 반영하다. 뭘 반영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 내가 걷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걷지 않는 시간을 반영하는 건가? 언제 내가 걷지 않는지를 반영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영하다. 자, 필기하세요. reflect란 동사가 반영하다라고 해석이 되게 되면요, 그러면 이 reflect란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돼. 알겠어? 이해돼? 뭔가를 반영하다. 알겠지? 뭔가를 반영하다. 예를 들어서 그 유적은 결국 조선인들의 한과 정서를 반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이해돼? 두 번째, 숙고하다 라는 뜻을 써줍시다. 사실은 숙고하다 라는 뜻이 더 많이 있어요. reflect가 숙고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를 되게 곰곰이 생각하다. 오케이? 자, 특징은, 이 단어의 특징은 reflect 뒤에 명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전치사 on이 나와요. 오케이? reflect on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리고 reflect on 다음에 어떤 something이 나온단 말이야.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쌤, 그러면 저기 reflect 다음에 on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그냥 뭔가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곰곰이 하고 있는 모습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뭔가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난 뭔가에서 곰곰이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왼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반영하다의 목적어절이 아니라 그냥 걷지 않을 때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걸어다니고 있지 않을 때는 나는 돈 당초에 생각을 잘 못하겠다 이런 뜻이. 이해되겠어? 그런 얘기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숙고하다의 동의로 좀 봐야겠어. 뭐 있니 숙고하다? 뭐라고? Connect? 혼들. 아 좋아. 혼들 혼들. 오케이? 또 하나 더 있어. C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C로 시작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써봅시다. Contemplate. 알아주세요.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지? Contemplate, ponder, reflect. 오케이? 알아주세요. Contemplate까지 숙고하다. 오케이. 자, 이때 또 가볼게. French philosopher, 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에세이 작가인 미셸 데 몽테뉴라는 사람이, 프랑스니까 몽테뉴 이런 사람이 아, regret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동사 표시하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합시다. regret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regret이라고 하는 거 뭐 투부정사 ing 뭐 한 것을 후회해 하게 돼서 유감해 이런 거 알고 있겠지만 regret that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 regret이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해석해줘야 될까? 뭔가 regret이 지난 날을 후회하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 동사로 뭔가 회상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써줬습니다. 회상하다. 대절했다는 사실을 회상하다. 알겠어? 후회한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그냥
그때 그 사실을 그냥 떠올린다 이런 얘기. 알겠어? 대전은 했어. 그의 생각이 가끔씩 어떻게 되더라? 나타나더라. 뭐 할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 부정적이진 않잖아. 오케이? 움직일 때 나타난다. 이래서 싫어. 이게 아니잖아. 알겠어? 알아두지. 다음 넘어갑니다. 야, 6번 이 질문에서 혹시 해서 안 되는 거? 저게 누구냐? 수호야. 아까 어떤 문장 발표했어? 8번이요. 8번? 네. 8번? 8번 이따 갈게. 네. 6번에서 해서 안 되는 게 없었고? 네. 6번에요. 물어보자. 이 문장 해석 한번 내가 시켜볼 테니까 좀 빨리 10초 줄 테니까 해석해봐. 아 스쿠이트 애쉬 뭔지 모르겠다고? 뭘 이렇게 다루다 정도를 해석하면 돼. 다루다. 뭔가를 다루다. 이게 지금 막힌 이유가 사실 쌤이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 For more than a century. 밑줄 쳐봐. 오케이? 이게 시간 부사잖아. 선생님 그게 뭔데?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타나는 게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잖아. 그렇지? 근데 시간 부사,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게 꼭 순서대로 이 whether절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니까 뭘 꾸며야 돼? 동사가 언제라는 꾸며야 되겠지. 오케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몇 세기 동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완료로 지금까지 이렇게 쓰일 수는 없잖아. 다시 이게 몇 세기 동안이잖아, 그렇지? 몇 세기 아니고 맞니? 그러니까 1세기 넘게잖아, 그렇지? 1세기 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은 좀 이상하잖아. 뭔가를 가져왔다나 아니면 뭐 해왔다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whether절을 내가 가로를 열었잖아. 가로가 여기서 닫히셔야 된다. 이해되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때 이 시간 부사는 예로 수식해줘야 된다. 다뤄왔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였다? 얘는 좀 꺼지라고 하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다뤄왔다. 뭐에 대해서 다뤄왔다고? 인간, 우리 종이란 인간 종이 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목적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몇 세기 동안 다뤄왔다. 이렇게 쓰면 해석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종은 몇 세기 동안 가지고 있다. 이게 장난치는 내신도 있어. 알겠어? 이해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지금 얘가 텀이 기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땡땡 돼 있는 거를 바로 지칭하는 거라고 어떤 센스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굳이 안 쓰고도 우리 종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고민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그다음에 요거 한번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 연습해봐요. 시켜볼 테니까 마지막 문장.
내용이 어렵잖아. 말이 어렵잖아. 말이 어려운 걸 너네가 이해하는 게 독해력이야. 어렵지? 해서 가보자. 해서 가보자.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중학교 괜찮아? 누구인데? 단어가. 어? 단어가. 단어가 좀 어려워. 수어. 어때, 이분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긴 해. 자, 같이 한번 구조 독해 먼저 해보자. 구조적으로 끊어보자고. 엔드는 꺼지라 그러고 와서 시작하지. 문장이 문장 시작하는 게 와서 시작한다 그러면 뭐냐? 아, 이 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동사 하나 도실 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테니 이 서제스트라는 동사 앞에 있는 것까지는 주어시겠군. 요즘 그랬을 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들이 pursue,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쫓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나타낸다 이런 얘기인데, 자 가볼게. 대시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럼 대시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된다고?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주어 동사의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네모 치자. 나무니. 그러면 되게 쉽게 버들 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나무니 A 버들 쏘기에 A와 B가 각각 대절인 거죠? 선생님, 쟤는 왜 된 나돈이에요? 그럴 수 있어. 나돈이 앞에 보내도 돼. 알았어? 이해돼? 어. 그러면 해석이 일단 우리 준비가 돼야 되겠지? 대절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대절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첫 번째 대절에 대한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절이라는 사실도 나타낸다.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대절 좀 조심히 뜯어보면 나돈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부정어죠. 부정어다 보니까 뒤에 문장 성격이 어떻게 됐어? 어, 도치가 됐지. 그래서 근데 도치가 됐지, 달마니? 도치가 됐는데 원래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하는데 대어라고 하는 게 껴있으면 대어가 주어가 있을 시작한 자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똑같이 도치 형태로 봅니다. 알겠어요? 네. 원래 there isn't인데 isn't there. 알겠어? 그러면 해석을 가보면은 결과적으로 there는 있으나 말하는 거니까 바다가 없을 뿐만 아니라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알겠어? 이해돼? 근데 그 바다라고 하는 거 다음에 위치만 나와도 우리가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알겠는데 across which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관계대명사의 전 선인사지, 그치? 그럼 across니까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be trying to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끊지 말고 얘는 아무 의미 없잖아. trying은 우리가 포인트 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동작을 넣어주라고. 오케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꽂으려고 그래. 뭔가 이렇게 포인트 어떤 지점에 놓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거든. 우리가 배를 놓으려고 하는 말이야. 그 바다의 어딘가에 크로스라고 하는 건 가로지르는 얘기니까 그 바다를 가로질러 어딘가에 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바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앞에 C라고 하는 거와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해되겠어? 어. 그러니까 C 혹은 Destination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알겠어? 그럼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across which 형태로 가져야 된다고.
근데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명사는 뭔가 그 목적지라고 하는 건 분명히 to에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see라고 하는 거는 to see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across 바다를 가로지르지만 얘는 to which로 쓰게 되면 그 목표하는 지점을 향해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해석하자면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지점도 없고 혹은 우리가 떠다닐 수 있는 어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다는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해석할 때 임팩트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무시하세요. 오케이? 무시하시고 뒤에 지금 비동사의 형용사 나왔으니까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되겠지. 근데 앞에 이 시작됐으니까 뒤에 투부정사 잡아주고 얘가 진주어잖아. 맞아? 그러면은 뭐 하는 건 어렵다? 만드는 건 어렵다. 뭘 만들어? 자동화된 뭔가 체계를 만드는 건 어려운데 그 체계라고 하는 거에다가 바로 그 체계는 측정하지. 뭘 측정해? 성공을 측정하지. 오케이? 성공을 측정하는데 뭐에 기반해서? 뭐에 기대서? 보편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오케이? 그 이 말 뜻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응? 이 말 뜻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빗대어 성공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안 돼. 인정할 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어쨌든 뭐가 없다는 거야? 측정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그것도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있는. 알겠어? 이거 이 지문을 읽은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안 읽은 사람 중에 약간 무슨 소리 이렇게 들리는데 이 지문의 주제가 원래 그거야. 어떤 보편적인 어떤 배러에 대한 개념은 없다 이런 거란 말이야. 지문을 읽어온 사람. 지문을 읽어온 사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읽어오지 않았습니? 읽긴 했는데 약 주제가 한 문자 정리하기가 댓글 좀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어플이냐 외워둡시다. 여기 밑줄 치고 나 무엇을 위해서요? 맞지?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 보편적인 어떤 잔치에 기대해서 성공을 측정할 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다. 만드는 거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이 질문 굉장히 어려웠는데 답은 맞으니? 답은 맞았어. 그러면은 요 질문만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사단으로 들어갈 거야. 알았지? 사단 들어갈 건데 그거 한번 잡고 가자. 마지막으로 수업을 생각하는 게 8번 질문에 몇 번째 어떤 단어를 시작하는 문장이 어려웠어? 8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니? 8번에? 아, interestingly. 얘들아, 8번 질문에 interestingly로 시작하는 거 그거 나름대로 좀 해석해봐. 한 15초 정도 주고 나랑 같이 해볼게. 자, 갑시다. 해석이 잘 안 되죠. 단어가 어려워서. 단어가 어려우면 있잖아. 단어를 니네가 좀 알만한 단어로 바꿔봐. 왜냐면 illicit, implicit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잖아. 그럼 그 단어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만한 단어로 바꿔줄게. illicit 뜻은 아니. 끌어내다. 뭐라고? 끌어내다? 끌어낸다는 얘기가 뭔가 야 끌어내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야. 뭔가 이끌어내는 거야. 알았어? 그럼 너네가 아는 단어 중에서 이끌어내다 뭔가 야기시키게 되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그러니까 좋게 팁이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너무 매몰되지 마셔. 레스트라는 단어에다가. 오케이? 하나만 더. 여기 지금 뭐 여기 지금 엘리스 쪽에 나왔네. 그럼 난 내가 뭐로 바꿀까 그러면? 컷을 바꾸면 되겠죠. 왜? 컷가 명사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원인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하나만 더 할게. 인포인트는 뭐래? 단어 뜻이? 뭔가를 가하다라는 뜻이래. 근데 이거를 인포인트라고 생각하면은 IN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면은 이게 이해되지. 어떤 거 이렇게 넣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넣고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알겠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한테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그냥 너네가 쉬운 단어로 바꿔볼게. 임팩트로. 오케이? 그리고 한번 지금 해석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해석해봐.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행동은요 결국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유발시키다 혹은 뭔가 이렇게 일깨우다. 이 모크 뭘 유발시킬 수 있어요? 좀 별개에 의한 뜻이지. 별개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모션이라고 생각해요. 꾸미는 거에 너무 매몰되죠. 꾸미는 형용사에 너무 들어가죠. 모른다고 막 좌절하지마. 오케이? 그냥 이모션이야. 니네가 모르면 그냥 아 그런 행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감정 다음에 요게 중요해. 여기서 야 땡땡 콜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너네 지금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연결이 안 돼서 그러거든.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콜론을 너무 무시해서 그래. 콜론을 무시해. 콜론은 뭐야?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얘기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놈의 땡땡 넣어서 해봐. 길트라고 하는 건 뭐로 봐야 되는 거야? 별개의 이모션으로 봐야 되지. 알겠어? 다시 한번 더. 그런 행동은 뭔가 별도의 어떤 감정을 만드는데 그것이 뭐야? 죄책감이거든. 오케이? 죄책감이거든.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될 수 있어. 혹은 야기될 수 있어. 버랄격 이벤트,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대요. 죄책감은 남의 걸 훔치거나 남의 음식을 뺏어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죄책감 아니겠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막 친구가 이렇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막 속으로 이제 부럽다. 근데 이거 부럽다 하는 순간 약간 돌이켜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되는 거야. 친구가 이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죄책감이지. 지금 수업 잠깐 수업하는데 아까 약간 너를 감으로 봤어. 뭐야? 괜찮아. 지금 들지? 약간 우혁이 책 안 가져왔어. 죄책감. 요은이 어떤 죄책감? 요은이 다리 떨고 있어 지금. 몰라 말할 게 없어. 한규 이렇게 해서 죄책감. 여러 가지란 말이야.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죄책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중심 원인은 어떤 거다. 바로 뭔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해석을 해로운 거를 온 동그라미 해로운 거를 남에게 이런 거라고 해로운 거를 남에게 가했다는 것이 가장 중심이야. 해석 되겠어? 그럼 죄책감이 여러 가지 일감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지나가다 갑자기 내가 그냥 나 이렇게 다리 이렇게 뻗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꼬마애가 지나가다 내 다리 걸려서 넘어졌어. 막 울고 있어. 죄책감 큰 거잖아, 그렇지? 그 뭐야? 내가 왜 내 다리 때문에 걔 지금 다리 깨졌잖아. 남에게 해로움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실. 죄책감의 근본 원인이야. 이해되겠어? 그런 해석이다. 그 해로운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 해로움의 어떤 가함이 뭐든 고의든 아니면
비고의적이든 간에 해로를 깼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라는 해석이라고 이해되겠어? 그리고 나서 prototypically 전형적으로 어디에서 같이 사는 공산하면 너무 좀 저